Times. 네, 오랜만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의 기타를 보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예전에는 초심자 기타면 20만원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뭐 20만원대 기타가 일렉기타에서는 아예 씨가 말랐거든요. 아, 그게 10몇만원짜리 있었다. 아이바네즈 그거 뭐. 뭐 RGR, 뭐 GRGR 뭐 이런 것들 뭐 18만 지오, 메탈 네. 뭐, 네. 지오 네, 정말 싼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네, 그것도 한 10년 동안 못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28만 8천원은 야 정말 오랜만입니다. 에피폰의 가성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나왔어요. 예전 모델명은 V2였고요 지금 E1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모델명이 아. 의미하는 바는 사실 어디 수도권에 나와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E1입니다. SG 스페셜 E1 네. 모델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SG 울트라 가성비 애초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만 8천원이면 뭐 소리만 나도 땡큐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G가 초심자 여러분들이 치기 편해요. 바디가 얇아서 가볍고. 지판이 잘 보이고 내가 네. 지금 무슨 코드 치고 있는지 확인이 아주 잘 됩니다. 몸에 밀착이 돼서. 그래서 SG는 초심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기타로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100점 만점에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28만 8천원 정말 100점이죠 뭐. 이건 28만 8천원 제가 예전에 24년 전에 네, 네. 제가 기타 살 때 콜트의 그 솔로 시리즈였을 솔로 거예요. 시리즈? 그것도 30만원이었거든요. 그거보다 싸? 네. 그 24년 전에 제가 샀던 기타보다도 싼 기타. 그러니까 20세기 때 학생 때 산 기타보다 싼 네. 21세기형 E1이 뭘까요? E1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아닌가? V2는 빈티지 에듀케이션인가? 그렇습니다. E1 뭐 의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28만 8천원 정말 극강의 싼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바로 스펙 쭉 가볼게요. 예. 전장 99cm, 무게는 3.09kg, 두께는 36 플러스 1mm,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마호가니 비니어 탑, 그 와중에 탑도 있어요. 예. 대단하죠? 있는 것 같아요. 마호가니 비니어 탑에 바디는 포플라 사용을 했고요. 넥은 1960 슬림 테이퍼 D쉐임 넥에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호. 헤드머신은 프리미엄 커버드. 프리미엄 커버드라고 뭐 할 만한 게 있나요? 네. 근데 아무리 프리미엄 커버하면 뭐합니까? 기어비가 14:1입니다. 14:1이면 튜닝이 좀 잘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6:1, 18:1, 고급형은 21:1, 뭐 24:1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16, 18을 쓴다고 했을 때 14면은 기어비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 튜닝의 안정성이 다소 약하다고 볼 수가 있죠. 스트링은 010에서 046 사용하고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672mm, 지판은 오쿠메입니다. 오쿠메.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전부 프리시고요. 픽업은 4개, 에피폰에 650R 험버커 오픈코일, 세라믹 8 마그넷이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에피폰 700T 험버커, 역시 오픈의 세라믹 8 마그넷입니다. 원볼륨 원톤 3A 픽업 셀렉터, 락톤 튜너매틱 스타퍼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우와.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걱정도 되고요. 예, 팬더 트윈 리볼브고요. 오, 괜찮은 피지컬. 오, 들을만해요 라인은. 제가 싸구려 기타를 엄청 잘 쳐요. 아, 그렇군요. 이거 한번 코드 한번 쓱 긁어봐 주. 아, 많이 뭉쳤네. 네, 뭉쳐 있죠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낙원상가 소리, 낙원상가 2층 소리. 네. 야, 이거는 좋다. 이제 추억의 소리다. 낙원상가 네. 양옆으로 수등 집쫙 있던 그 시절 사운드. 광광 소리. 네. 사람이 그런가 봐요. 이게 좀 싸고 하니까 이 리뷰의 입장에서 막 쳐도 되겠다 이런 생각 확 들어갖고 아.
좀잘 쳐들리지 않나요? 마음이 풍부해. 오히려 네, 마음이 풍부해. 마음이 편해서. 예. 우리가 비싼 기타는 진짜 조심스럽잖아요. 막, 이거 내가 이거 삑사리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조심조심 치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이게 좀 터프하게 접근하는 게 더 플레이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대로의 소리네요. 예, 듀얼리스트고요. 듀얼리스트도 좋고 레드락스 그래도 SG라고 네. 레드락스에서 게인은 쫙 뽑히네요. 네. 중중중 나오네요. 물론 뭐 무슨 어떤 디테일이나 배음이나 에이. 뭐 선명도 이런 거는 딱히 뭐 느낄 수가 없지만 네. 게인 양 하나만큼은 잘 빨아줍니다. 자, 공간계를 넣고 센터 블록에다 놓고 그래도 게인은 역시 SG다. SG다. 저도 SG를 스탠다드를 메인으로 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게인은 정말 네. 꽉이죠. 시원시원합니다. 네. 오! 굿!
오, 어우, 그 고와요. 오늘의 베스트 톤은 마샬 마샬 게인 역에. 게인입니다. 이게 기타가 앰프바를 받아버리니까 네. 싼 소리가 확 가려지네요. 네. 오, 좋아요. 지금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래서 마샬 사나 보다. 좋네요. 자, 이걸로 뭐 네. 네, 반주에다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락을 팍 놓고. 네, 달려볼게요. 가면 갈수록 그래도 포텐을 좀 보여주네요. 처음에 예. 클린턴 들었을 때는 아유 그냥 뭐싼 기타네 이랬는데 확실히 본인의 장기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다른 앰프나 이런 것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할수 있구나라는 역량을 좀 보여준 그런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보자를 위한 SG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 톱으로 한줄 평드릴게요. 뭐 고등학교 때랑 뭐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그 낙원산 앞을 서성거리면서 막 8만원짜리 기타, 막 10만원짜리 기타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속의 블루스 드리겠습니다. 오, 낭만적이다 한 줄평. 야, 내 마음속의 블루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SG로서 역할을 해주고 진짜 그 가격이나 감성이나 그 옛날 그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래서는 저기는 고낭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는 고낭만 맞습니다. 네. 야, 이제 스쿼드가 문제인데. 아, 한번 고민해 우와,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8. 네. 오, 괜찮아요. 18 정도면은 저희가 16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개인이 좋아서. 저도 개인이 좋아서 개인의 점수가 많이 개인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끌어올렸죠? 뭐 콜트의 얼스미니 이런 기타들이 이제 어쿠스틱에서는 18 정도를 맞는 기준이거든요. 그럼 좋다는 얘기예요. 20만 원대인데. 네,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6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7, 가성비 20. 이거 이상으로 이젠 싸게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성 15, 디자인은 13 해서 총점 65, 동점입니다. 65 동점. 돌아. 네, 저는 사실 오늘 이걸 하면서 60은 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가성비뿐만 아니고 뭐 어떤 초심자에게 좋은 편의성과 네. 연주감과 그리고 디자인도 뭐 그냥 낫대든 뭐 SG가 멀리서 보면 SG 같죠 뭐. 네. 그 각, 딱 그거야. 해상도가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와서 보면 뭐 이렇게 없어 이런데 저 머리도 놓고 보면은 오 SG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SG 28만 8천 원짜리 같이 보셨는데 뭐 어떤 브랜드가 돼도 좋으니 네. 이런 기타는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한테 너무너무 재밌는 아이템이 되는 거죠. 좋죠. 요새 사실 1,000만 원짜리는 그냥 매주 나오는데 네. 20만 원대, 30만 원대는 1년에 한대 보기도 네, 힘들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네. 뭐 그런 기타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뭐 머피랩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머피랩 이게 50대 삽니다. 그렇죠. 50대를 살수 있어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의 엄청난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기타 나올 때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래도 되는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초심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어들을 준비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초심자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아주 브랜드를 좋은, 네. 통째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오사카 그 사운드 메스에 가서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하고 보고 왔던 브랜드였는데 이거를 버즈비에서 만나게 되다니 아주 반갑고 좋네요. 다음 시간에는 아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